타이칸은 정말 빠릅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희철 선수는 인제에서 전기차 최고 랩타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두 세션을 거의 풀로 달렸어요. 현재 인제스피디움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입니다. 1분 48초 92. 다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와 트랙용 타이어로 튜닝된 모델이죠. 타이칸 터보 S의 랩타임은 1분 50초 78. 순정상태의 전기차 랩타임 중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트랙 전용 타이어를 장착한다면 랩타임이 더 단축될 겁니다. 참고로 순정상태의 991 버전 911 터보 S 까브리올레 랩타임은 1분 49초, 아우디 R8 V10 플러스의 랩타임이 1분 50초 정도입니다. 사실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것도 인상적이지만 이 랩타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전기차는 대부분 빨라요. 하지만 이 강력한 출력을 지속적으로 내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배터리, 전기모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냉각 성능도 뛰어나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타이칸은 배터리 용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타이칸 터보 S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가 적용돼 있진 않아요. 승차감과 편의성이 어느 정도는 절충이 되어 있는 4계절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별도로 인디오드를 해야만 서머 타이어가 적용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타이칸은 빠르고 순간적인 가속 능력도 어마어마해요. 역시 포르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동차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빠른 속도가 자동차를 선택하고 자동차에 빠져드는 첫 번째 조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실용성, 범용성, 저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아주 다행스럽고 아주 변태적이게도 포르쉐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라는 자동차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미 파나메라의 외관형 모델을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 타이칸에도 그대로 접목을 시켰고 조금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범용성으로 가득 찬 이 크로스 트리스모까지도 만들게 됐어요. 물론 파나메라나 카이엔에 비해서는 뭐 적재 공간이 이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뭐 911이나 박스터를 생각해보면 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타이칸과 다르게 테일게이트가 활짝 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짐을 넣기도 편하고 짐을 위로 쌓는 것도 용이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무엇보다 리어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루프라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크로스 트리스모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크로스 트리스모가 갖는 의의는 엄청난데 이 차는 외관형 전기차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합니다.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모든 것들을 일반적인 타이칸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순발력과 가속 능력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을 동반한 날카로운 핸들링까지 사실 전고가 조금 높긴 하지만 승차감도 훨씬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달리는 재미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래블 모드까지도 추가를 해놨어요. 자동차를 조금 더 여러 환경에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포르쉐는 WRC를 나가기 위해서 959라는 엄청난 자동차를 만들기도 했고 이 자동차로 다카르 랠리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받은 911 다카르란 자동차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새 시대를 여는 전기차 타이칸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크로스 트리스모라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크로스 트리스모는 겉모습으로는 가장 포르쉐와 동떨어진 자동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이 차는 어떤 포르쉐보다 포르쉐가 추구하는 여러가지 코드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포르쉐를 사랑하고 포르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포르쉐 선물 같은 자동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르쉐의 근간은 모터스포츠입니다. 모터스포츠를 위해서 기술을 만들고 양산차에 도입하기 위해서 모터스포츠를 통해 발전시켰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최근 포르쉐에게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르망에서 우승을 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순간은 르망에서 은퇴한 포르쉐가 919 하이브리드 모델을 무제한으로 개조해서 유명한 서킷에서 최고의 랩타임을 기록했었던 순간입니다. 제가 그 영상들에서 감명을 너무 받아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거고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인제스피디움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서킷의 랩타임을 한번 갱신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지금의 타이칸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할, 지금보다 성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타이칸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